김호기 국민 라디오 김용민의 조강 브리핑.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4월 23일 목요일에 조간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아,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아,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2010년 이후 4년 6개월을 끌어온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지난 1973년에 협정이 체결된 지 42년 만에 전면 개정된 건데요. 이번 협정 타결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완전히 제한되어 있던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의 길을 일부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농축, 재처리 권한은 미국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사용 후 핵연료, 네. 이 원자력에서도 쓰다가 남은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걸 함부로 버릴 수가 없죠. 지금 어떡하느냐. 쌓아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든 재처리를 해야 될 텐데 말이죠. 재처리에 대해서 또 미국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재처리를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든 나라가 바로 북한이거든요. 예, 이 또 남한도 핵무기 만들면 미국으로서는 이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제약을 해왔는데 일부분 우리에게 숨통을 틔워주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했던 핵연료 재처리 권한은 얻지 못했다는 점, 이것이 상당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는 것이 바로 오늘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논조입니다. 이번 원자력 협정에서는 두 나라 합의하에 미국산 우라늄은 20% 미만으로 저농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선에서 농축 문제를 절충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고농축과 저농축의 기준을 20%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뭐 이번 합의 별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설치될 한미 고위급 위원회에서 합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칼자루는 미국이 쥐고 있는 형편입니다. 자, 우리의 그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국, 프랑스 같은 제3국에 보내서 재처리하는 방법은 허용됐습니다. 원전 부지 내에 쌓여있는 이런 사용 후 핵연료를 간접적으로 처리할 방법이 마련된 점, 이 점이 또 주목되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42년 만의 개정으로 이런저런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하게 핵주권을 확보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 일면머리 기사 보겠습니다. 2006년 9월 당시 한나라당 전 대표 자격으로 독일과 벨기에를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 일행의 방문 비용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일행을 초청했던 독일 그때
콜라트 아드나워 재단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 일행에 대해서 한국 유럽 구간의 항공료는 지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당시 박근혜 전 대표를 수행했던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최근 당시 모든 방문 비용은 아데나워 재단이 냈다 이렇게 말한 것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최근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당시 방문 경비 명목으로 10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니까 내가 항공료나 체제비를 내지 않았다. 10만 달러나 되는 거액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을 독일 재단에서 보내줬는데 뭐하러 성완종이한테 내가 10만 달러나 받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알고 봤더니 독일 재단은 항공료를 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춘 비서실장 일단 액면상 거짓말한 거 맞고요. 이 10만 달러를 정말 수수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전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말이죠. 성환종 2차 사면을 누가 해줬느냐. 이쪽으로 지금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장악당한 언론들도 이 부분에만 중점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양상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흐름이 있습니다. 한겨레가 일면에서 다룬 기사인데 성완종 전 회장이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줬다는 1억 원의 전달 사실을 확인했는데 검찰이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서 또 다른 최측근인 비서실 이용기 부장을 소환해서 홍준표 지사에게 건너간 1억 원의 구체적인 전달 경위를 집중 조사했는데요. 일단 이 측근 두 명은 홍준표에게 1억이 전달된 정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박준호 전 상무와 이용기 부장을 상대로 해서 성완종 전 회장이 숨지기 사흘 전인 지난 4월 6일 중간 전달자인 윤모 전 부사장을 찾아가서 홍준표 지사에게 돈을 건넨 상황을 복기한 내용을 조사했는데 당시 성완종 전 회장과 동행한 두 사람은 윤모 전 부사장이 2011년 새누리당 경선에 나선 홍준표 지사에게 1억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모 전 부사장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성완종을 비롯한 그 두 명이 말이죠. 윤모 전 사장 안 부를 수가 없겠죠. 윤모 전 부사장이 검찰 가서도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이건 뭐 홍준표 지사는 도마에 바로 오르는 셈이 됩니다. 자, 이완구 총리가 그만 두었죠. 뭐 아직 그 총리 공관에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지사를 따라붙는 기자들이 계속 묻습니다. 아, 이완구 총리도 그만뒀는데 홍준표 지사 거취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화를 내면서 불쾌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제 그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오늘부터는 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출근길에 이러는지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 이어지는 물음에 홍준표 지사는 딱 부러지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여론이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 검찰이 여론 재판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다 라고 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도지사는 뭐 총리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죠. 이게 선출직이냐 임명직이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또 공직자인 도지사가 언론에다가 오늘부터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보는 것은 놔두겠다. 현 파문에 신경 쓰기보다는 경상남도 행정에 힘을 썼고 또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의견 피력을 자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홍준표 지사의 애매한 발언에 국민들의 궁금증은 커지고 있다. 그래서 기자는 내일 아침 또 경남도청 현관에서 출근하는 홍준표 지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 홍준표 지사에게 또 물어볼 수밖에 없다. 기자는 그렇게 질문을 해야만 하는 직업이니까. 예. 그래요. 중앙일보의 위성욱 기자의 현장에서 칼럼이었습니다. 예. 홍준표 지사에게만 물을 일은 아니죠. 지금 성완종 전 회장에게서 대선 즈음에서 돈 받았다는 사람들 다 대통령 핵심 측근입니다. 가능하다면 대통령에게도 동선이 보인다면 따라 붙어서 이거 선거자금
수령하신 바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마땅할 텐데 말이죠. 중앙일보에게 그런 폐기도 요구하고 기대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쪽에서 밀고 있는 아젠다지요. 2007년 12월에 성완종을 왜 사면시켜줬는가, 참여정부가. 만약에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사면을 해줬다면 당연히 새누리당은 쟁점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참여정부이기 때문에. 또 참여정부가 뭔가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내세우면 최소한 반가인 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오늘 세계일보 한국일보를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임기 말인 2007년 12월 당시에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던 정성진 씨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단 법무부에서 건의한 것이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성완종에 대해서 특사하라 이렇게 직접 통보했다는 겁니다. 법무부로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개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국일보는 문재인 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인 문재인 대표가 사면은 법무부가 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가지고 청와대는 무관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렇게 한국일보는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사실상 하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내용이 이러했고요.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이렇습니다. 정확한 시점이 12월 언제인가, 그게 마지막 날이었는지 2, 3일 전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중요한 문제죠. 그 시점이 언제였느냐. 근데 이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되면 MB가 당선된 이후라는 점은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이 포함된 사면안을 기한한 곳이 청와대였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반 절차상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는 실무적으로 법률상 문제가 있는지만 검토한다. 청와대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이 사안 자체는 가벼울지 몰라도 두 번 사면하는 사람이란 점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든 포함이 된 것이고 왜 그 사람이 포함됐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B, 그러니까 이명박 인수위원회에서 요구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 사면 창구 실무 담당은 청와대 민정비서실이라 법무부에서는 알지 못한다. 정치적인 판단의 문제고 법률적으로 법무부가 의견을 내는 범위를 넘어선 부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누가 어쨌다 하는 이야기도 기억나지 않으며 말하는 게 도리가 아니다. 정치적인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문재인 대표의 발언을 반박할 만한 인터뷰 내용이란 점, 여권은 이 인터뷰 기사를 다채롭게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한국일보 사면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정두원 새누리당 예, 언급이 화제입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힘을 써서 성완종 씨가 사면된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인수위원회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면서 당시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과 공천까지 특별히 챙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시 정두원 의원은 당선인 비서실 보좌 역을 지냈고요. MB의 오랜 최측근으로서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참여정부가 사면에 관여했다라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나선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정두원 의원이 뭘 잘 모르고 한 얘기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권성동 의원도 당시 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부과 상임자문위원이었어요. 하지만 권력의 실세였던 정두원 의원보다 높은 권력은 아니었던 거지요. 정두원 전 의원 핵심 실세가 그거 이명박 인수위가 관여한 거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정두원 의원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나요? 예.
자, 경향신문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먹이고 있는 이런 신문들에 대해서 일침을 가합니다. 의혹 몸통, 여권은 반성 없이 물타기하고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새누리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성완종 전 회장의 특별 사면 논란에 연일 불을 지피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최대 위기인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야당 쪽도 뭔가 의혹이 있다. 이런 것을 더해서 비판 여론에 관역을 흐리겠다는 의도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중심에선 여권이 반성과 개혁을 다짐하기는커녕 국면 전환용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네,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한겨레 사면을 보니까요.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 당선 직후인 그러니까 12월 28일 저녁에 청와대 만찬 회동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또 눈길을 끕니다. 12월 28일에 두 사람이 만났죠. 전임자를 잘 모시는 전통을 세우겠다. MB가 그때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은 사면 당일인 12월 31일 인수위가 공개한 인수위 명단에 과학비즈니스 TM벨트 분과 자문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는데요. 성완종 전 회장을 인수위에 발탁하려던 이명박 당선자가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한 논란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해서 인수위 명단 발표를 앞두고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을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것이라는 야당 일부의 주장, 이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MB 대변인으로서 회동에 배석했던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그 회동에서 사면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뉴스의 재구성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자원 외교 파문이 터지니까 문재인을 불러라, 이렇게 딴 죽을 걸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채택이 안 되면 안 하겠습니다. 성완종 친박 노비 파문이 터지니까 노무현이 사면했다며 딴 죽을 걸고. 12월 31일 새벽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단 한 명에 대한 사면서에다가 제가를 합니다. 그는 바로 강원도 강릉 출신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 노무현 정부에서도 성완종 의원이 포함된 2007년 12월 31일자 사면은 역시 그런 보훈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을 억지로 사면 명단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당시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강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성 전 회장을 사면하려고 했다면 1차 명단에 넣지 굳이 티나게 빠뜨렸다가 추가로 포함했겠느냐는 겁니다. 인수위 측에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성완종을 추가해서 결재를 올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달라 끝내 서해 북방 한계선 포기 논란 또 사초 폐기 논란처럼 엉뚱한 정쟁으로 번질 상황. 이때 혜성같이 등장하는 한 사람. 바로 정두원 현 새누리당 의원. 정 의원은 어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MB 핵심 인사가 성완종 전 회장 사면을 특별히 챙겼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잡은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완종 전 회장의 사면이 이뤄진 것이라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그간 긴장하던 태도를 풀고 권성동 의원을 비웃기 시작하는데 박기춘 의원. 이 공당의 대표를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집안단속 잘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그렇게 주장해놓고 어제 정두환 의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이면 그 인수위가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권성동 간사와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먼저 집안단속이라도 제대로 해서 말이라도 맞춰놓고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영교 의원. 새누리당 내 정두환 의원의 한 언론 인터뷰를 보면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당 내에서부터 챙겨보십시오. 당시 인수위에 누가
성완종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당시 법무부에 요구했는지 알아보십시오. 그러자 권성동 의원, 긴장한 탓인지 정두환 의원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둘러대는데, 그렇다면 당시 상황 누가 더 잘 알고 있을까? 인수위원회 구성 당시 나왔던 뉴스. 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총장 직선에서 4번 연속 선출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을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하고 현재 남은 분과위 간사 등의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명박 당선자와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측근 정치인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이번에 그 눈여겨봐야 될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 박형준 대변인이라든가 그 진수희 의원, 그리고 주호영 의원, 그리고 정두원 의원까지 그 최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정치인들이 그 인수위에 전면 포진했습니다. 반면 당시 권성동 의원은 민간인 변호사 신분. 다시 묻는다. 누가 더 인수위 사정에 밝았을까? 과 비평으로 꾸미는 조간신문 브리핑. 매일 아침 7시 국민 라디오와 팟캐스트를 통해 배달됩니다. 다운로드는 물론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로 함께해 주세요. 한겨레 오피니언 면에 있는 유레카 코너 잠깐 볼까요? 태극기 불태우기, 이런 제목입니다. 세월호 집회에서 태극기를 불태운 청년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에 관대하기로 소문난 미국 연방대법원, 과연 국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일까? 미국에서는 국기 태우는 행위에 대해서는 뭐라 안 합니다. 다만 입영통지서를 찢어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하고 있습니다. 입영통지서를 찢는 행위는 전쟁 반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단지 군대에 가기 싫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모두 처벌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에 내포된 표현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처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국기를 태우는 행위도 입영통지서를 찢는 행위와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요.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둘을 극명하게 구별지었습니다. 국기를 불태운다고 모두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쓸모를 다한 국기는 흔히 소각해서 폐기합니다. 단지 불순한 목적으로 국기를 태울 때만 처벌이 되는데, 국기 소각을 금지하는 이유는 그 행위에 내포된 표현의 내용, 즉 국가에 대한 모독, 비난 등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연방대법원 판결문 중엔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명의 한 남자의 국기를 불태운 한갓 행동이 국가를 향한 우리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그런 행동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은 그 불타는 국기에 경례를 하는 것이요. 그 타고남은 국기를 고의 묻어주는 것이다. 그를 처벌하는 것은 국기의 신성함을 지켜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국기가 상징하고 있는 자유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인용했군요. 예. 막말 이메일 파문에 책임을 지고 두산그룹 오너인 박용성 중앙대 재단 이사장이 그제 사퇴 의사를 밝혔죠. 중앙대 교수들이 이 박용성 이사장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학 교수 전체에 대한 모욕이고 또 협박이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조현아 사건보다도 훨씬 심각한 문제죠. 너무 놀라고 참담한 심정이 제 심정이었고, 그 대학이라는 지성의 전당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자, 그런데 말이죠. 두산 일가의 중앙대 운영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인사 경영 예산권을 쥔 이사회가 두산 측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그 중앙대 이사회는 고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직계아들 5형제 중에 3남, 4남, 5남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형제가 각각 이사장과 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박용성 이사장이 일선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두 형제는 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3형제 외에 이사진 11명 가운데 조남석 두산엔진 부사장, 이병수 두산기계 사장 등이 이사회에 포진했습니다. 이용구 총장 역시 이사진이 임명한 총장인데요. 개방이사인
어준선 안국약품 회장은 2008년 두산의 중앙대 인수 이후 3억의 기부금을 대학에 냈을 정도로 이 두산 재벌가와 두터운 친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앙대 이사진 전원이 친 두산 인맥이다 보니까 이거 뭐 한마디로 기업이 대학을 장악한 셈이 된 것이죠. 박용성 이사장의 그 오만한 이메일도 사실 이런 이사회 분포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12면을 보면요. 중앙대 총장 출신의 박범은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의 직권 남용 의혹 수사 중이죠, 검찰이요. 자, 중앙대 재단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박범은 전 수석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외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중앙대 재단 측과 모종의 거래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예, 박범은 전 수석이 소환 조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3면입니다. 아, 이란계의 그 가전제품회사인 엔테캅그룹이 지난 2월에 한국 정부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0년에 옛 대우 일렉트로닉스 인수 실패의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겠다는 겁니다. 기업 간 거래 문제를 왜 정부 보고 책임지라고 할까요? 예,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ISD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때 말이죠.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론스타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박주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은 엔테캅은 지난 2월 19일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중재 전문 로펌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장영철 전 자산관리공사 사장을 수신자로 한 중재 의향서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닷새 뒤에 이 문서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같은 면을 보니까 말이죠. 정부는 론스타 때처럼 또 쉬쉬하고 있다는 겁니다. 협의 요청일 뿐이지 무슨 뭐 소송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물론 그렇죠. 현재는 협의 요청인데 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투자자 국가 소송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안이 왔으면 국민들에게 제깍제깍 알려야 되는데 왜 이걸 감추고 있을까요? ISD가 독소조항이라는 점. 이 점을 자인하기는 싫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가 ISD에 회부가 돼가지고 만약에 배상을 하게 된다. 자기 돈으로 하겠습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내겠죠. 경향신문 13면 보니까 한 음식점 업주가 50대 여성 근로자에게 10원짜리 동전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져서 누리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18만 원을 10원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죠. 뭐 10원도 돈은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것이 불법이거나 혹은 불합리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옜다 이거 먹고 꺼져라 이런 뜻이 담겨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일보 10년 기사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 용인간 고속도로에서 제네시스 3단봉 사건, 이 사건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지요. 당시 한 운전자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몰고 터널을 지나다가 앞차 운전자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아서 추월해서 정차한 다음 호신용 3단봉을 꺼내서 이 차량의 전면 유리창과 운전석 측면 유리창 등을 깨뜨렸습니다. 자, 이 사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 중입니다. 경찰은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 이것으로 발생하는 보복운전이 도로 위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경찰은 최근까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만 보복운전을 수사했는데 사고가 없으면 피해 운전자들이 신고하지 않는 데다 신고에도 증거가 부족해서 난폭운전 범칙금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앞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누가 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정도의 속도와 거리, 보복 운전 과정의 횟수와 방법, 주변 다른 차량과의 위험성, 당시의 교통 흐름 등이 고려 대상이라는 겁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때에는 중대한 인명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복 운전자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인데요. 예, 급제동, 갑자기 끼어들기 이런 걸로 해서 보복 운전 많이 하지요.
많이 또 당하시기도 했을 텐데 도로 위에 시한폭탄인 이 보복운전 더는 두고만 보지 않겠다. 피해가 없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이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예, 경찰의 입장이 이러합니다. 네, 오늘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18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